마음이 전부다 라고 누가 말을 하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돈이 굉장한 보물이죠. 그러다 보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봐라, 예수님도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면 정말 돈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돈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돈 이야기가 참 많은데 왜 그렇게 돈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돈을 좋아해서 돈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닐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말은 돈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문맥을 쭉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 마음을 정말로 쏟아야 할 곳에 쏟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돈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시리즈로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버리고 또 어떤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어 가고 지켜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랭크 바움이 오주의 마법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주의 마법사를 보면 여러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도로시도 나오고 허수아비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양철 나무꾼이 나와요. 양철 나무꾼은 원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소설 속에서 진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뭉크킨, 실제로는 먼치킨 이름이 그런데요, 뭉크킨이라는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뭉크킨 아가씨와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이 양철 나무꾼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나쁜 마녀가 있는데 주문을 걸어서 이 양철 나무꾼, 나무꾼을 다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도끼질 하다가 다리도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대장장을 보내서 양철로 된 팔과 다리를 몸에 이렇게 하나씩 붙입니다. 그러고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발다리가 지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오래도록 또잘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전히 그 뭉크킨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 나쁜 마녀가 얼마나 악한지 미처 몰랐기 때문에 했던 생각입니다. 이 마녀는 양철 나무꾼의 그 사랑 자체를 없애버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던 어느 날 도끼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 미끄러진 도끼가 몸을 반쪽으로 갈라놓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도 대장장이가 와서 이제 양철로 된 몸을 만들어서 머리, 팔, 다리를 다 그렇게 나사로 연결해 놓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안 지쳐.
정말로 안 지쳐. 그리고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몸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열심히 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양철 나무꾼이 이제 완전 양철 나무꾼이 됐는데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사실이 있는데 그전에는 뭉크킨 아가씨를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꿈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꿈이 사라진 것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heart가 심장이라는 뜻과 함께 또 어떤 뜻이죠? 마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워드플레이라는 건데 심장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사라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양치 나무꾼은 그렇게 그냥 마음도 잃어버리고 심장도 잃어버린 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꿈과 사랑도 잃어버린 채 일만 하고 살아가다가 비를 쫄딱 맞고 온 그 나사에 녹이 피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시와 허수아비를 만나서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이렇게 기름을 쳐주니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말로 나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내 심장을 잃어버린 거야. 마음을 잃어버린 거야. 나는 오주의 마법사를 만나서 나에게 심장을 달라고 해야겠어. 마음을 달라고 해야겠어. 그래서 다시 사랑할 줄 알고 꿈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마녀가 정말 사탄과 같고 사탄이 나쁜 마녀 같은데 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음 대신 뭔가 다른 걸 집어넣어서 완전히 마음이 무뎌지고 마음이 바싹 메마르고 마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세상, 사랑이 지배하고 사랑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자 꿈인데 사람에게서 마음이 사라진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도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빼앗고 정말로 바싹 메마른 마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요. 사탄도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놓고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놓고 그런 쟁탈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이런 관점을 보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있는데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얼마나 자주 다루는지 성경을 보면 정말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보면 뭐 일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 뭐 믿음, 순종, 돈 이야기도 있고요. 예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보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고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마음에 관한 구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요. 가장 큰 계명,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가장 큰 계명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는 장면이 있죠. 가는 이유는 기름을 부어서 사울 다음을 이어갈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딱 아들들을 보는데 첫째 아들이 정말 완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인물이 너무 좋아. 사무엘이 그래서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래서 와,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는 사무엘에게 용모나 신장을 보지는 마라. 그는 이미 내 눈밖에 났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고 이르셨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중심, 뭐 거기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번역해도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도 heart라고 번역해 놓았고 다른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을 보면 마음, 이렇게 속마음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 그러나 나는 마음을 먼저 본단다.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다른 식으로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던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사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양 잡아서 제사도 잘 드리고 신약시대에 헤롯 대왕이 지어놓은 헤롯 성전은 정말로 컸습니다. 동시에 아주 많은 양을 한 번에 잡아서 한 번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정말 의리의리한 그런 성전이었죠. 그러나 실제로 바깥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입술로 말하는 것도 굉장하게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바리새인 향해서 위선자, 이 가식적인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그럼 하는 것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할 만큼 입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야고보 사도도 한 셈이 단물과 짠물과 단물을 같이 내지 못하지 않니?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같이 나오면 안 돼.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형제를 향해서도 선한 말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입술로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 없는 입술이 가증스럽고 마음 없는 입술이 가식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사람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어.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속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들이 위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셨습니다. 핵심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중요한데 몇 군데만 더 좀 보고 싶습니다. 잠언 21장 2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죠.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으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정말 많이, 정말 중요하게, 정말 힘주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마음이 소중한가? 정말 소중합니다. 그 이유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 싶은데요. 마음이 소중한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 말씀,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자면 마음으로 믿어서 믿음이 가득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인하게 된다라고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한데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음이 머무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구원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좋은 땅,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 자리도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자라고 싹트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까지 이르는 이릅니다.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만 봐도 마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정보가 흘러 넘치는 시대죠. 문제는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지혜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AI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창의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 지혜가 있고 그 마음에서 창의력이 꼽힌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대를 살아내는 힘도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시고 아마도 환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본다고 해서 다 만들 수 있는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고 들은 거지 설명해주면 만드는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지혜롭게 창의력을 발현시켜서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인데 성경은 그들이 그 마음에 지혜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모세를 통해서 일러주신 것을 정말로 잘 만들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마음에 지혜, 마음에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 창의력도 마음에서 샘솟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대량 생산하는 시대 아닙니까? 기계로 막 찍어내요.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차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공산품은 다 기계로 막 찍어냅니다. 편리하죠. 사용하기도 좋아요. 어떤 것들은 되게 예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영혼이 깃들어 있진 않아요.
우리가 휴대전화 보면서 와, 영혼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막 그 깊은 울림이 있어가지고 막 뭉클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공명시키는 작품은 예술 작품이 흔히 그런데요. 예술가의 혼이 깃들여 있어요.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마음을 쏟아서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영혼이 깃든 작품을 딱 보면 마음이 정말 감동이 오는 겁니다. 와, 이것도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도 우리 마음이 정말로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소중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특별한 기억, 또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람을 어디에다 기억한다고 하죠? 내 마음에 두고 잊지 않을게. 정말 이 마음에 깊이 깊이 간직할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 그렇게 두고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오직 스스로 삼가 조심해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너희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을 너희 자손들과 너희 자손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면서 봤어요. 그 본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심판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지,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일들을 마음에 잘 간직해라. 그래서 너희 마음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마음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너희 자손의 자손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런갑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예요. 이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뺑뺑뺑 돌아가면서 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좀 나이 든 사람 중에는 20세,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20세가 안 돼서 어린 사람들도 있긴 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세대. 이들이 이제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세요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그 최후의 보루, 결정적인 그 지점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딴 것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자녀들 사사기만 가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았을 그 시대 그 백성들만 기억하고 그 자손들부터는 딱 끊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들어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시작하면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하고 심장을, 마음을 잃어버린 양철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양철 나무꾼이 나중에 깨닫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랑할 능력도 없어. 그렇게 사랑했던 뭉크킨 아가씨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주고받는 자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정말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도 마음이에요. 마음 없이 만나면 압니다. 저 사람 나에게 마음이 없구나. 그런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만나야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고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되고 사랑할 만한 관계로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이 아니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너는 나의 가족이고 나는 너의 가족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제 그와 나는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문을 두드리는데 여기 말하는 문이 무슨 문입니까? 우리 현관문 띵동 해가지고 예수님 들어오시나요? 아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린 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똑똑똑 할 뿐이에요.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예수님 문을 부시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죠. 선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마음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대통령 만날 때에 만날 그런 독대할 기회가 있다. 여러분, 쉽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서 안 만날래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남의 기회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좀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고 제 마음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잘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충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구하면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대충 조금 해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혁철아 이렇게 제 귀에 들리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방법보다는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좀 아쉽고 답답한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좋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 하시는 음성을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려면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유이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확 뒤집어 놓고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문제 있게 만들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낯선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도 우리 마음이 포함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경책을 탁 펴고 처음으로 읽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읽어주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 40일 금식한 이후에 성령과 동행하시죠. 충만함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탁 펴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들려주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마음 상한 자를 싸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처음으로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치료하고 마음을 싸매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마음에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험합니다. 정말로 험해요.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갈 줄을 몰랐습니다. 자칫 핵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거기는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른 곳 아닙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건 종교전쟁으로 갑니다. 원래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종교전쟁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아랍이 똘똘 뭉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적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을 회복한다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건설적으로 지혜롭게 풀어가게 되는데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이 바싹 말라있다 보니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이건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있는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사람과 세상을 잇는 것인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 장난 아닙니다. 올여름이 또 어떤 더위를 우리에게 선물해 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올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여름 중에 가장 시원할 여름이라고. 전문가의 견해가 틀리길 바랄 따름입니다. 여러분, 나무 심어야 되고요. 화석연료 사용 절제해야 됩니다. 먹거리에 대해서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중에 차도 하이브리드도 바꾸고 더 가면 환경 훼손 덜할 수 있는, 모르겠습니다. 전기차 리튬 에너지, 리튬 배터리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많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차부터 그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뭐 상황이 안 돼서 못한 상황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사람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내 마음만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그의 마음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상처 줘서 마음을 멍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이 하는 일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나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마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님,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도 마음 멍들게 하는 말을, 행동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첫 번째, 마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 삶은 급격하게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음 사용 설명서라는 첫 번째 시리즈 설교였고요.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으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한 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귀어 나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